그가 찔림으로 허물이 남이여 그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임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능력과 권세 오늘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동 감추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분 시간에 이어서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 내지 7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귀한 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정말 예언의 장이면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적어놓은 삶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를 작정되고 그리고 그대로 살다가 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첫째 우리가 돌아볼 것은 말씀 따라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정인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든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천국 지옥에도 있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 주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이 허다한 정인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믿음의 정인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들을 본을 보고 그들이 발자취를 따르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바쁜 세상, 지금같이 혼탁한 세상 뭐 언제 일주일이 지나갔는지 언제 한 달이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모든 게 빨라질 것이다 말씀했지만은 정말로 빨라도 너무 빠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민 생활하다 보면 가족 간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온 형 동생
뭐 일가 친척들이 뭐 잘 안 도와준다. 또한 뭐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가족 간에 원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또 요셉을 생각해보자.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가족 간에 원수가 됐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이런 마음 있으므로 가족 간의 원수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억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내 잘못은 없는데 내가 오히려 도망다녀야 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까지 당한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럴 때는 다윗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 뭐 잘못한 거 있는데 사울왕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나.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말씀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맡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살려면은 이런 믿음의 증인들, 선인들을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증인들을 다 우리 앞에 앞세워놓고 주님은 이 모든 증인들이 당한 모든 걸 다 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나.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 같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던질 때 우리는 그런 경우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니엘 같이 뭐 잘못했다고 사자굴에 던져 가느냐. 우리 같으면 못 들어가겠다 반항하겠지만 다니엘은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들을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내 자신이 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신앙의 경주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 짊어지고 배낭 메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승리하려면은 무거운 거 다 벗어야 된다. 요새는 지금 유니폼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다. 특히 수영 유니폼이 몸에 딱 붙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물하고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 딱 붙는 수영복인데도 거기에 또 재질이 또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질을 쓰면 안 된다. 이래가 또 수영복 때문에 또 말이 또 많습니다. 무거운 것 짊어지고 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걸리는 거, 긁어치는 거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모든 죄악들 다 용서받고 다 털어내야 됩니다. 제사 진행이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은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 지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죄악들 형제 자매와 또한 다툼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경주에 나서야 된다 이 말.
바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입니다. 제가 찔림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악 때문에 주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2절에서는 믿음의 죄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이다. 예수님같이 정말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신 분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으로서 애타게 안타깝게 이제 죽으면 내가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한문으로 사망, 죽으면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고통들, 이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지 안 살리실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혼을 맡기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실지 안 하실지, 물론 주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죽음을 앞두고 기도드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릴 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분은 믿음의 주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근본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 그런 분이다. 그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때 우리는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번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얻었다. 아니 내가 멋대로 해도 관계없다 해서 생활이 너무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 백성의 3분의 1을 하면서 오히려 범죄는 더 많고 더 사회적으로 악이 더 성행한 것은 믿는 사람이 믿음의 행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믿음입니까? 자기의 악을 행하는데 합리화시키는 믿음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야. 자기의 악을 행하는데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 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런 엉뚱한 믿음이 지금 한국에 만연되어 있다 이 말. 어찌 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바로 죄와 상관없고 범죄하는 양심이 변하여 선한 양심을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에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며 애써며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한번 믿었으니 구원 얻는다.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지금 크리스찬 중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유병은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유병은 사건이 뭡니까? 바로 침례교회 그 사건은 한마디로 한번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한번 믿었으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 얻었다. 이걸 퍼뜨린 자 아닙니까? 그 모든 악이 세상에 드러나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다 확 드러났다 이 말. 그렇게 하지 마라. 한번 믿었다고 구원 얻는다. 한번 믿었으니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한번 믿었으니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믿으면 믿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세상이 빨라진다는 것. 그리고 왜 재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악인의 심판과 거룩한 자의 상급, 그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극렬한 불무복을 같은 날이 임한다. 악인에게는 극렬한 불무복 같은 날이 임한다. 말라기 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일 날을 위하여 예비한 날이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일 날을 위하여 예비된 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멸망의 날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한 성도들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종말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518회나 적혀 있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 처음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전 700년 후 전에 벌써 주님 오실 것을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이 일을 2000년 넘게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됐다, 더디다, 안 오실 거다, 심지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아직도 믿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 천년 같다 했어요. 2000년 개봐야 하나님께 이틀도 안 되는 거요. 그런데 뭐 사람들은 오래됐다 싶어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번이 매초 주님이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매번 매초 매시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된다. 세상의 종말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누가 뭘 말했다, 예수님 다시 온다 말했다, 뭐 어떻고 저떻고, 뭐 1년 후에 온다, 뭐 곧 오신다, 내 봤다, 뭐 온갖 소리 다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것은 내가 갈 날이 더 바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이와 같이 이사야 53장에 주님의 초라한 모습, 말구에서 태어나서 애굽 피난 갔다가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고생하며 사시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적어놨다. 그 세대 중에 누가 말하기를 제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멸망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고, 자기 백성들의 멸망받을 허물을 인함이라 죄 대신 죽을 것을까지 다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저렇게 당하고 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게 말한 것. 주님은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고 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대로 다 되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멸망받을 자기 백성을 허물을 인함이라.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무덤이 십자가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어서 양 옆에 강도들과 같이 달렸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아래마다 요셉의 부자의 그 돌무덤에 묻혔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적어놓은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었다. 성경 말씀대로 사시다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셨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시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게 하셨고 그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속건 제물로 다 올려버리고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와 같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 많은 사람들은 범죄자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범죄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 이 말. 그런데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무시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이제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지 놀러 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콜피치에 대한 맨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콜피치로 간다고 표가 나는데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 가는지 어디 가는지 아무도 표가 안 나요. 이제는 옛날에는 성인 찬송이라 끼고 갔지. 이제 믿음이 점점 더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이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 하나하나를 다 보고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책 사본 것까지도 다 세금을 내야 되고 어디 신방에 있으면 개수비 그것도 다 세금 내야 되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 이제 기업체와 똑같이 모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된다. 다른 종교에는 그런 거 없고 기독교에만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막 압박을 하고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 한국에서 그렇다. 한국에서 왜 이 모양이 됐느냐.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의로운 일에 주님의 물질을 쓰지 못하고 이웃들의 비난거리가 됨으로 해서 이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당한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선진들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모세와 같이 이 세상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하고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에스더는 왕비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동족을 생각했다. 우리가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 뭐 100분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동족이 잘 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동족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이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동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부족하고 악하고 게으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미지의 세계를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단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삶에 연연하여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악을 행치 말고 오히려 이 땅에서 희생 봉사하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